토요일 오전 11시 구름이 가득 낀 게 오후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 같네. 20만은 찾으려고 사람이 뭐 한 300명 모여 있는 거. 와, 참 큰일입니다. 와, 오후에 비가 올 게 아니고 뭐. 조만간 쏟아지긴. 특징이라 그럴까요? 이게 같은 도시 안에서도 이게 비가 소나기 쏟아져 내리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또 진짜 뭐 오른쪽에서는 비가 오고 왼쪽에는 비가 안 오고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지하도가 될 것 같네. 보이지 않아. 한타워 딜로. 미얀마는 아직까지 미얀마 양곤은 아직까지 시내 중심에 로타리가 아직 몇 군데 있죠. 신호등보다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쉐다곤 파고다가 푸이 나올라. 푸이네.
디베고? 지금 이상한 약국에서 들어 가서 되는지 그렇게 이제 지어지지야 지게 그대로 그냥 많이 내주고 좀 약간 끈기 있는 국수죠. 일반 쌀국수인데 좀 찹쌀로 만든 건지 끈기가 있는 국이에요. 이렇게 보면은 찬 이게 김치인데 이 샹카오사를 지키면은 이렇게 김치 같은 게 나와요. 국물이라. 미쉬는 좀 약간 굵은 쌀면에. 미쉬가, 아니, 뭐 미쉬가 뭐 딜러베지. 이거 뭐야? 홍차? 립톤 티? 아, 실론 티.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네.